엑소와 함께하는 한옥 투어. 특별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꿈처럼 달콤한 시간을 선물할게요. From 시우민 첸. 자, 네. 엑소와 함께하는 한옥 투어에 오신 것을 짠! 환영합니다. 예. 아, 오늘 발음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 네, 당신은 첸과 시우민에게 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네, 초대장 받고 깜짝 놀라셨죠? 저희가 직접 보낸 초대장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책임지고 여기를 구경시켜드릴게요.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추억도 남길 겸 제가 이렇게 사진기도 네. 준비했거든요.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같이 사진 찍을까요? 네. 자, 가까이 오세요. 자, 앵글 딱. 하나, 둘, 셋. 김치. 너무 좋다. 제가 한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나무의 따뜻한 느낌과 되게 위엄 있는 기와 지붕의 그 조화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한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울려요. 나 저랑 어울려요? 네. 사진 한번 찍을래요? 너무 좋죠. 네. 제가 그럼 멋있게 한 장 찍어드릴게요. 네. 정말 멋있게. 한옥에 정말 잘 어울리게. 자,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다 길게 나왔어요? 그럼요. 자, 어우. 오. 너무 멋있어. 못하게 못해. 너무 잘 어울려 네. 진짜. 저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어? 저 저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하러 갈까요? 야! 윷놀이, 윷놀이! 우리 명절 때 많이 하던. 자, 옛날 생각난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뭐 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백도요. 자, 다시, 다시, 다시. 뒤로 가는 게 아니라고. 아, 내가 이거 잘 던지거든, 사실. 자,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뭐! 야, 뭔가 이 분위기를 받아서. 그냥 게임만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기를 하나 하나. 내기? 내기. 어떤 내기? 오늘 우리 주인공이랑 그리고 이긴 사람에게 밥 사기, 밥 내기. 진 사람이? 진 사람이. 잘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맛있게 드세요.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투어 어때요? 투어 알아요? 아,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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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밖에 몰라요. 수호. 네. 아, 자꾸 수거 생각나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알죠? 투어 노래 알죠? 그럼 첫 번째로 네. 네, 투어로 시작해볼까요? 가시죠. 자, 그럼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안 돼요. 너무 심 안 돼요. 예. 자, 도전! 도전! 첫 번째! 후이짝! 자, 이제 왼쪽에서만 하셔야 돼요. 네? 오른쪽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왼쪽에만 들어가야 돼요. 아, 두 개 다 하죠. 안 돼요. 왼쪽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정해놓고 해야 돼요. 좋아요. 아쉬웠어, 아쉬웠어. 거의 들어갔어요, 이거. 거의 들어갔어요, 이거.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유, 모르겠다. 우리 형이 사는 밥 먹겠다. 아유, 모르겠다. 자, 저는 하나만 내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게 네. 응원해 주십시오. 갑니다. 쉽지 않아요. 저 왼쪽에 다닐 거예요, 왼쪽. 왼쪽이요? 왼쪽, 예, 왼쪽이요. 하나만, 이거 바로 하나로 끝낼 거예요. 말이 많아요, 빨리 주세요. 이거 하나로 끝낼 거예요, 이거. 안 되네. 형아, 이거 포물선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물선? 네. 아, 아니야, 이게 더 안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요. 자, 갈게요. 이거 들어갈 거 같아. 아니다, 잠깐만. 안 돼요, 안 자, 돼. 야!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이제. 안 돼요. 아! 자, 빨리 주워 오세요. 아! 다시 갑니다. 이길 때까지 합니다. 이길 때까지? 네. 한 사람 나올 때까지. 자, 자, 2차전. 저 오른쪽 갈게요. 갑자기요? 오른쪽 갈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와, 이제 점점 더 산으로 가시는 거 아니야? 점점 더. 아, 나와요. 제가 할게요. 아, 제가 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았어? 네, 주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른쪽, 이번엔 오른쪽. 자, 얘가 선이죠? 이번엔 오른쪽. 자! 네. 우와!
우와! 첫 번째 경기는 어떻게 제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떻게 잘 던지시네요. 예, 네.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 자, 네. 그럼 이렇게 또 끝내버리면 또 우리 시윤 형이 아쉬워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종목은 형이 골라주세요. 그러면 네, 재개차기 어떠세요? 재개차기. 또 형이 잘하는 제가 축구에 제가 이게 손보다는 발이거든요. 아, 재기라. 재기 좋습니다. 재기 좋아요? 예. 괜찮겠어요? 네. 자,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이번엔 아, 제가 승자니까. 승자 먼저. 아. 야, 아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되게 자신이 없어요. 아 근데 지금 네.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게 불어서 괜찮을까요? 네. 혹시 몰라요. 여기서 지면 나 진짜 울 수도 있어요. 자, 잠깐 코트를 잠깐 정리를 하고 자, 카운터 같이 세주세요. 가겠습니다. 제발. 시작! 어?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아니 진짜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자신 있나 봐요. 아 이게 보는 사람이 맥이 빠졌어요. 자신 있나 봐요. 아, 알겠어요. 네. 어떤 걸로 할게요.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세 개. 세 개. 세 개까지. 세 개, 세 개. 자. 아니, 바람이 아, 뭔데? 혹시 형도 하나로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럼 저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알겠어요. 어, 네. 두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자. 네 개. 너 큰일 뻔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장외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저희가 장외? 네, 장외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 지금 골반 빠질 뻔했어요. 알았어. 장외라는 게 있어서 알았어, 알았어. 자, 두 번째 기회 자, 갑니다. 네. 아, 네 계속 계속 다,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다, 열 열하나 자, 열하나 이거는 많이 불리했어요. 뭐가 불리해요? 아니에요. 뭐가 불리해요? 졌습니다. 네. 졌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저희가 지금 1승 1승씩 가져갔는데 네 누가 샀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 그렇구나 제가 형이니까 어? 들었어요? 네 누굴 원했는지 읽었어요? 네 아 제가 샀으면 좋겠대요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네 또 형이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아 진수성찬인데? 네, 아 제가 또 두 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조금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전혀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근데 그 전에 네. 저 사진을 한 장만 남기고 아, 잠시만요. 빛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도 아주 잘 나올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까 너무 열심히 놀아서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자, 에고. 자, 아 뭐부터 먹어야 되나? 아, 저는 국 네. 먼저 떠 먹어보겠습니다. 국. 예. 그럼 저도. 자, 아.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저는 이거부터. 어? 진짜 떡 갈비네요. 어? 네, 저도 하나 먹을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또 저는 김치가 빠질 수 없죠. 아 그렇죠. 한국이라면 김치. 음식 맛이. 우선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지금 뭐 떡갈비도 먹어보고 김치도 먹어보고 네. 국도 먹어봤는데. 한번 감사합니다. 네. 먹어봤는데 각자 맛이 풍미가 있고 제각각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약간 그 수라상 느낌 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우리 또 왕처럼 모시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음식 취향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라. 저는 된장찌개를 더 좋아합니다. 당연히 김치찌개야. 얼큰한 김치찌개. 아 돼지고기나 김치냐? 전 돼지고기요. 저도요. 아 김치찌개는 돼지고기죠. 진밥과 덴밥 중에요? 저는 덴밥이요. 저도요. 저도 덴밥 좋아합니다. 덴밥이 더 좋아요. 요리 실력이요? 요리 실력. 일단 장담하는데 둘은 요리를 잘 못해요. 예. 네. 그래서 자주 해먹지도 않아요. 맛있는 걸 시켜 먹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하는 것보다 요리하는 것보다 먹는 게 좋아. 언제 한번 해주세요. 네. 진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아... 한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요리. 저 있어요. 저는 불고기. 불고기. 네. 불고기 전골. 저는 보쌈 제일 좋아합니다. 보쌈. 수육. 저희가 오늘 주인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서로가 각자의 취향대로 싸주는 거 어때요? 아 너무 좋죠. 그럼 저는 약간 다른 스타일로 저는 고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자 저 노란 계란. 그럼 나는 흰 계란. 오호 반대로 가시네요. 다른 스타일로 다른 느낌. 알겠습니다. 하고 자 배부르다. 휴 배불러. 잘 먹었어요? 맛있었죠? 전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찍었던 사진인데 형 한번 봐봐요. 어제 한번 사진 감상을 해볼까요? 예. 아우 우리 김영재 잘 나왔다. 아 너무 잘 나왔다. 아 이건 너무 잘생겨놨어. 형 이거 봐봐요. 형 네? 다리 거의 2m예요 지금. 제가 좀 다리가 길긴 한데 아 이건 좀 다리가 나왔네. 이거 모델이 다 했다. 아 이건 얼굴이 없는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게 보면 자기만 얼굴이 다 잘 나왔어. 그래도 이렇게 사진까지 남으니까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서 저희 오래오래 기억해주세요.